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어서 자기라는 태양에서 그들을 그늘 지어주시면서 그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밤에 그들이 천막을 치면 이 구름기둥은 환한 불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천막을 비추면서 그들을 악한 짐승대에서 지켜주고 공격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하여 준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었으면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또한 어둡고 캄캄한 곳에 짐승의 습격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원수 마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여러분과 나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고아 계시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성령께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면서 성령님은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의지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총명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여서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는 반드시 두드러지게 여러분께서 꿈을 꾸었다든지 환상을 보았다든지 음성을 들었다든지 해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인도도 가끔 있겠지만 대다수의 인도는 하나님의 성령은 숨어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 등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되고 내 지혜라고 생각되고 내 총명이요 내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과 판단력을 주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며 여러분께서 파멸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길로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려도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안 공포가 다가오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울적하고 슬퍼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같이 계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서 이 세상에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환경이 거칠고 너무나 원수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어린아기를 낳아도 그 어린아기를 강보에 사서 품에 안아 저절 먹이면서 보호하여 키워주지 아니하면 어린아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바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품에 품어주시고 말씀의 저절로 먹여주시고 성령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위로해서 보호하고 힘을 줘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내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곁에 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와 계신 것을 완전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는 몸을 안 가져도 영으로 와 계시며 지정의지를 가진 인격자인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나의 생각을 다 통축하고 아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감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의지력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인격자인 것입니다.